얼굴이 바뀌었다고요? 아, 그새? 네. 신경 좀 내셨나 보네. 방송하니까. 많이 놀랐어요. 준비를 하셨나 보다. 제가 그때 이제 수우파 이제 방영하고 그때부터 이슈가 생기니까 다른 스케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. 근데 네. 그때 하필 제가 치과를 가서 사련이를 네 개를 다 빼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른쪽 왼쪽 두 개씩 빼자 이렇게 된 거여서 알겠다 했는데 스케줄 중간에 빼고 이제 한 3일 정도 쉬었어요. 그래서 3일 정도 쉬면은 솔직히 뭐 붓기가 그렇게 클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빵을 얹을 것처럼 이렇게 되고 막 짱구처럼 돼서 수업과 중에 찍혔어?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했는데도 귀여워요. 여기 왼쪽이 많이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진짜 이만큼 부어가지고 저는 그냥 입술도 붓네요, 그죠? 네, 여기도 부어가지고 여기가 아예 여기가 그냥 다 부었었어요. 여기에 부어서 이제 방송을 계속 나갔었는데 취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점점 회차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. 반대쪽 빼야 되니까. 그러고 이러고 광고도 찍었었어요. 맞아. 네. 이 상태로? 네. 이 상태로 라이브 하고 광고도 찍고 화보 찍고 이랬었어. 귀여워. 귀여워. 네. 아니 그리고